안녕하세요. 네, 잠시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된 하리하라 예니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손님 오셨는데요. 천문학자이자 여기 과학책방 갈다의 갈다지기 사장님이신 이명헌 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매일 만나는데 네, 굉장히 낯선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되게 스트레스인데요. 일단 청소년 친구들에게는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을 것 같아요. 설민호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요즘 책방 책 읽어드립니다에도 출연하시고 사이언드 클래스 등에 또 다양한 TV 프로그램에 나오셨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만 더 익숙하실 분인데요. 이렇게 유튜브로 만나시게 된 기분 어떠신가요? 네, 진짜 요즘에는 이렇게 그 현장에서 만나는 게 참 없어졌잖아요. 네. 유튜브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만나면 이게 또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만났을 때 느낄 호흡은 없는데 어떻게 만나고 있을까 이렇게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지금 정자세로 앉아 있을까, 이렇게 누워서 게으르게 보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사연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사실 이명현 박사님 오신 이유가 바로 사연 때문이었거든요. 스튜츠 친구 해솔님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물리학 그리고 천문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할 때 추천하시는 책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셨습니다. 네. 네. 딱 그 이명현 박사님께서 천체물리학을 전공하신 분이셔서 아주 딱인 제목을 어쩜 이렇게 갈다에서 출연할 때 얘기를 해주셨는지 박사님 준비해온 책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제가 그 책을 이제 얘기를 듣고 네 권을 뽑았는데요. 사실 굉장히 쉽게 굉장히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쓴 책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약간 지식의 깊이가 있고 좀 배울 것이 조금 더 있는 그런 책 네 권을 뽑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은 이 물리학 클래식. 이종필 박사님이 지금 물리학자신데요. 이 물리학 클래식이라는 책은 그 부제가 물리학의 원전을 순례하다. 그러니까 과학에서 원전은 과학 저널에 나온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벌써 겁을 좀 먹으실 텐데 거부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20세기에 물리학의 어떤 혁명을 가져온 10편의 논문을 뽑은 거예요. 그런데 논문을 뽑았는데 그 논문은 과학자들이 읽는 거죠, 사실. 그런데 그 논문을 이종필 박사는 굉장히 대중적인 글을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종필 박사님이 그 논문이 나오게 된 배경, 그러니까 약서적인 배경, 맥락, 그게 왜 중요한가, 그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해설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논문 자체를 읽는 게 아니라 논문에 대한 해설. 네. 거기다가 10편을 뽑았잖아요.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물리학 논문 10편이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아마 척근 이론도 아시는 분이 있을 테고요. 천문학 쪽에는 빅뱅 우주론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약간 과학사적인 것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맥락에 대한 것들, 그것에 대한 과학적인 의미도 한꺼번에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시작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딱 그러면은 아까 해솔님이 얘기했듯이 물리학과 천문학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은데 아직 고등학생이라서 논문을 직접 읽기 너무 어려운 경우, 그럴 경우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해설서 또는 가이드서가 되어줄 수 있는 책일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처음부터 너무 어렵다고 어려운 거 추천하셨다고 겁먹지 마시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이름 박사님 글 굉장히 잘 쓰시거든요. 네, 이거 해설서고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비유를 굉장히 잘하셔서 굉장히 네. 쉽게 따라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조금 이제 좀 네. 쉬운 책. 그 두 번째 책인데요. 이 중력 좀 아는 10대. 그 오정근 박사님이라는 분이 지으셨는데 오정근 박사님은 그 몇 년 전에 중력파 발견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그 중력파 발견으로 노벨 물리학상도 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중력파를 연구하는 그룹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쓴 그 청소년을 위한 책이에요. 근데 중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을 제가 권하는 이유는 중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력만을 모아서 그 중력에 대한 이야기만 책 한 권 내내 하고 있는 책은 드물거든요. 그래서 물리학 클래식을 보면 전반적인 알았다면 사실 현대 이제 물리학이나 천문학을 알기 위해서는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잘 알아야 되는데 중력 이론 쪽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좀 중력에 대한 걸 파악을 하면 좀 거시적인 천체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그 파악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어요. 그래서 이 책을 추천을 합니다. 사실 중력이란 건 저도 예전에 물리학 시간에 배웠을 때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마레뜸만 배우고 넘어갈 그렇죠. 텐데 네. 그 중력으로 어떻게 한 권을 채웠을까 굉장히 궁금할 텐데요. 한번 보시면은 중력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정도까지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책은 이게 좀 더 네. 쉬워 보이는 책인데요. 네, 이거는 제가 쓴 책이에요. 와, 본인 책이다. 앞에 두 권이 약간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베이스를 깔았다면 이 그 제가 요번에 보여드릴 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러니까 팽창 우주론, 빅뱅 우주론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쉽게 썼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 팽창 우주론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조금 팽창 우주론 하면 이제 빅뱅 우주론인데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걸 조금 과학적으로 좀 맥락으로 의미를 따라가게끔 그렇게 썼는데 보시면 이게 그림도 되게 많아요. 그림도 이렇게 많고 그래서 아마 이 한 권을 통해서 그 뭐라 그럴까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빅히스토리는 지금 이게 1권이고요. 1권, 네. 네, 이게 20권으로 다 완간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정말 제가 읽기 어렵지 않다는 걸 아는데 사실 저희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이 책을 가지고 독서 토론을 했거든요. 근데 큰 무리 없이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생 정도만 돼도 큰 무리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면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책이 좀 무시무시해 네, 보이는데요. 네. 마지막 책이 일단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껍습니다. 두꺼운데 이렇게 네. 표지를 이렇게 보시고 이 책은 이제 웰컴 투 더 유니버스 우주에 오는 걸 환영합니다인데요. 이게 두꺼워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그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제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도 가장 최근에 그 이야기들을 세 사람의 이제 그 저자가 잘 담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좀 이렇게 호흡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것이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우주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우주의 진화, 우주의 미래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겁을 먹으셨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미국 과학진흥회 2018년 청소년 우수과학 도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충분히 수월할 수 있고요. 닐 타이슨이란 분이랑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분, 다 이제 그, 관측 우주론자들이고요. 리차드 고트라고 하는 분도 중력 이론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수들 세 사람이 최근에 그 천체 물리학, 특히 우주론 쪽의 이야기를 쓴 거라서 아마 굉장히 좀 최근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딱 끝판왕처럼 딱 와서 있는 맞아요. 책인데 사실 이것만 읽어도 그 깊이 있게 천문학에서 공부하겠다는 그 해솔님의 그 포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맞아요, 네. 받아 떨어진 책인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지금 이주제 신청한 해솔 친구 보고 있나요? 이명희 박사님께서 추천한 책들 중에서 이제 선물 받고 싶으신 책 제목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사인 해주시나요? 아, 네. 네 사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저자가 계시니까요. 여기에 나오셨으니까 직접 해설님께 한마디 써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이명희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네. 저도 여기서 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츠츠츠 빅내서 여러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